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13일 글로벌 탑 팀장 이상 준비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르노드 마스터 백동 문사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예. 애터미는 모든 행사에 앞서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붙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하자, 아자. 하자, 하자. 네. 먼저 통역으로 수고해주시는 우리 사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세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폰 투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석세스 투어 중이라 지금 안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임병조 팀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또한 달이 또 벌써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여름에 이제 지나가고 오늘은 약간 비가 올 듯이 날씨가 흐리면서 약간 시원한데요. 예, 지금 각자 계신 곳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또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연 10억 정도의 이제 소득을 받으시는 정말 멋진 성공자이십니다. 우리 탁 고르백 기장이신 위풍당당 크라운 마스터 노종구 단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노종구 단장님 나와주세요. 헬로, 헬로 에브리원. 나이스 미트 유. 아빠 까발. 아빠 까발이가 인도네시아인데. 예. 샘베 차노 몽골. 사디캅. 어딜까요? 예, 태국. 그래요. 와요 고자이 마스. 일본도 들어오시더라고.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좋은 성과들 많이 내셨습니까? 예, 시작 전에 탑 오브 더 월드를 새로운 뉴 버전으로 다시 새롭게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이제 탑 센터라고 그러죠? 탑 센터. 그렇습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죠? 잘 지은 것 같아요. 얘기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수지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애터미 수지센터 그랬어요. 수지센터 그랬는데 수지센터를 세를 얻고 시설을 하고 그죠? 1년 만에 원상복구 해주고 어디로 옮겼냐면은 강남으로 옮겼어요. 강남 신사사거리. 제가 살던 곳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신사사거리를 옮겨서 근데 이제 이미 거기는 강남 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센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왕이면 강남에서 톱이 될까? 그래서 강남 탑 센터 딱 이렇게 처음 명명을 강남 탑 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 산하에 한 100여 개의 센터가 있는데 대부분 다탑 센터를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거 제가 뭐탑 센터를 쓰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 권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탑 센터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만큼 탑 센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탑 센터 또한 이제 또 이런 뜻도 있죠. 최고가 되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시에터 탑 정상에서 만나자 정상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밴드명이 시에터 탑이었죠 우리 밴드명이 시에터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탑센터에서 만나자 또 이템이 상한선 정상에서 만나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탑센터를 썼고 이제는
탑이 이제 애터미 탑이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탑도 나오냐면요. 한글 탑도 나와요. 한글 탑 센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그 우리 이덕호 임페리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탑 센터는 다 노종훈 단장님 산하가 아니야? 그래서 아닙니다. 영어로 된 것은 다제 산하고 한글로 된 것은 소위 짝퉁 탑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어디 탑 센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글 탑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그럼 그렇지. 노종훈 단장 산하가 그런 일이 없을 텐데라고 하면서 그런 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요즘에 최고의 화두가 뭐죠? 백만갑. 백만갑. 그렇죠? 최고의 화두가, 애터미 최고의 화두가 백만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백만갑을 회사에서 예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콜드 컨택으로 아니면 내 친구도 내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기가 참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죠.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를 만나고 언니를 만나고 동생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애터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회장님이 리더가 백만갑을 외치시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분위기에 내가 적응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바로 뭐냐면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제 산하에 이렇게 저를 초대한 카톡방은 제가 다 알죠. 저를 초대한 카톡방은 잘 알죠. 저를 왜 카톡방에 초대 안 하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카톡방에 초대하면 아무 말도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그죠? 좀더 관심을 갖고 아, 이분들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 잘하고 계신다. 아, 이분이 새로운 분이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처음 봤다는데 저를 처음 본 세미나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단장님하고 인사로 나누게 되면은 저 처음 인사하고 근데 난 처음 본것 같지가 않아. 에요? 카톡방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사장님 처음인가요? 처음이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카톡방을 제가 하루에 카톡이 내용이 몇 개일까요? 999개가 늘떠 있어. 그러니까 909개, 1000개 이상은 안 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계산,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더하기, 어디 방 몇 개 다 이제 나오잖아요. 세상에. 최하 2천, 한 2, 300개였다. 최하 2천, 2, 300개 같은 내용이. 그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대강 넘기는데, 우리 사업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내용은 다못 보더라도 사진을 봐요. 사진은 딱 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새로운 분 나타났네. 그러면 다시 나가기 위해서 다시 그걸 다 찾아. 누가 초대하셨고 누구고 어떤 분이시구나 하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니더스 클럽 워크숍에서 스케일보다 디테일이다. 스케일이 이루어지려면 디테일이 되지 않고는 절대
스케일이 만들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섬세하게 터치할 수 있어야 된다. 큰 일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 카톡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 여러분들이 아 정말 용기를 내서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그죠? 손잡고 과감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국이 지금 애터미 물결로 파란 물결로 덮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조금 그랬죠? 그런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해봤을 때는 애터미에서 해본 건 아니고,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이렇게 백화점에서 근무했잖아요. 백화점 오는 손님만 봤는데 그게 이거 최초로 판촉팀을 구성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요즘 이제 명절 추석 때가 되면은 기업체에서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카다로그, 백화점 선물세트 카다로그를 그리고 각 공단을 돕니다. 각 공단을 돕니다. 명함 들고 카다로그 들고 안녕하세요. 어디 백화점에 나왔습니다. 혹시 명절 선물 세트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와,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단계가 아닌데도. 근데 하물며 우리는 다단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오는 손님을 기다리니까 밖으로 나갔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성과가 일어났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제가 이렇게 남들에게 애터미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는데 근데 처음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일 처음 해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단계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나 자신부터서 이축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러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이축이 되는데 다단계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어째요? 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심리 상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콜드 컨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2인 1조로 회장님이 100만 명을 만나러 갑시다. 예치시니까 어때요? 전국이 이제 다 100만갑 하고 센터에서 센터장이 또 본부장님이 리더들이 우리 100만가 합시다. 예측인 것 같아요? 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잖아요. 이제 다 나와서 2인 1조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아이디어가 이제 해서 공유하고 나가십니다. 보면은 어떤 센터는 진짜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 센터 대부분의 센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센터가 근데 아쉽게도 아직도 그걸 하지 않는 센터들도 있어요. 그저는 100만 가보고, 이제 똑같은 뭐, 강의 내용이나 좋은 글이나, 응? 이런 것만 나와. 네 동료들끼리 활동 사진이라든가, 동료들끼리 뭘 같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런 센터들은 이제 시대를 아직도 뒤떨어져 살고 있고, 그런 센터들은 어때요? 조직이 성장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 왜그 센터를 그런가 보면은요.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거기에 있는 리더가, 그 센터의 리더가, 굉장히, 이렇게 안일하게, 무사 안일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 리더들은 하나는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데, 남은 이제 다른 센터, 정말 또 활발하게 하는 센터가 많아요. 대부분이 활발하게 센터 합니다. 제가 보통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와, 정말 잘하신다.
박수를 쳐드리시고, 아, 정말 멋지게 하신다.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또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크게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이렇게 드리는 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제가 이 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이 팀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세상에 7번째 다녀갔어요. 어떤 분이. 7번이나 7번째 왔습니다, 지금. 이런 한 가게에 7번째 왔다 갔대. 애터미가 뭔 일이 있냐고. 어? 애터미 뭔 일이 있냐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사람 있고, 또제 아내에게도 별도로 또 아내한테 연락하는 사람은 거기는 5번째 왔다 갔다 간 사람도 있고, 애터미 뭔 일이냐고. 막, 이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셨겠죠?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친구나, 여러분의 조카나, 여러분의 가족이 뭐 미용실로 오고 있다, 식당을 오고 있다, 옷가게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애터미 뭔일 있어요? 언니, 애터미 뭔일 있어?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이 말씀은 다시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애터미가 지금 백만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당당하고 자신 있고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애터미의 진실과 가치가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이 동시에 지금 백만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때 다른 사람은 백만가 하면서 알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눈만 깜빡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과 친구들을 누가 데려가요? 다른 사람들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이제 뺏기게 돼 있다. 옛날에는 안 움직여도 어디 가지를 않았어.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안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움직이는데 나만 안 움직여?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죠, 이제? 이제 저에게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와, 애터미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애터미도 진짜 좋던데요?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경제적인 여유를 있고 그런 분들 소위 말해서 혜자이란 말을 듣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애터미가 요즘 진짜 그러니까 그 상류층까지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 물론 저의 안전이 해모임 오랜 해모임 단골 고객이시죠. 오랜 해모임 단골 고객이시죠. 그분들이 이제 이벤트 명절 때도 해모임을 선물해야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해모임을 저에게 주문하기도 합니다. 선물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애터미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단지 이제 뭐냐면은 단지 다단계에 대한 그 안전 선입견이 아직 우리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선입 와, 애터미 진짜, 좋던데요? 와, 애터미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이야기하던데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애터미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애터미가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애터미가 이런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애터미가 다단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단계가 아니네? 라는 뜻이라고 반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터미가 이제는 그만큼 여러분들 애터미가 사회 전반에 그동안의 수고한 노력이 빛을 이제 발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초창기에 있던 많은 선배 사장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처절하게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흘린 피가 그들이 얼마나 애터미 이야기였고 헤이보임을 이야기였고 얼마나 마케팅 플랜이었고 얼마나 많은 회사 자랑을 했겠어요. 근데 워낙 사회적인 저항이 심하고 또 내가 극복할 만한 역량과 힘이 한계가 부딪힌 분들은 이제 많이 애터미를 하시다가 그만둔 경우가 많잖아요. 그들이 흘려놓은 피와 땀이 이제 여러분들 대화에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 사업은 타이밍이라는데, 사업은 타이밍이라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단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에요? 제가 물어보면, 에, 뭐가 좋아요?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장님, 옛날에 빨리 어떻게 시작하셔갖고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우리가 빨리 시작해서 성공했고, 우리는 늦게 시작하니까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잘 현상만 보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장은 그냥 너무 쉽게 단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현재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왔던 과정 전체는 전혀 보지 못한 안 보는 거죠. 안 보이죠.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과거를 걸어와 봤잖아요. 과거를 걸어와 봤기 때문에 지금이 한마디로 요즘 말로 100% 좋아. 애터미 사업하기가. 지금 100배나 좋아. 근데 여러분들 그 좋은 줄을 몰라. 왜요? 우리 그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저희 세대가 베이비부메 세대잖아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베이비부메 세대잖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베이비부머 6.25 한국 전쟁을 끝나나와서 이제 산하 장려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새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그냥 많은 산하 장려 정책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진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베이비부머 시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 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굉장히 큰 역할이. 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잘 맞았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 치욕의 시대. 그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은 6.25 전쟁에 참여한 세대. 이분들은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일제 치하와 한국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가장 힘든 근대에서 가장 힘든 세대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거 드시는 것도 약하고 건강 관리도 약하니까 수명도 짧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분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 배부분의 시대들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세대들로. 배부분 세대들은 교육률도 높고, 인구도 높고, 그다음 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산업화의 주역을 했던 큰 역할을 했었던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타임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베이비부머 세대가 말씀드린 역사를 보면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사업이 가장 좋은 타이밍. 근데 이제 좀 타이밍이 좀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면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 자녀들 세대도 애터미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때는 베이비부머 세대 때는 그랬잖아요. 공무원 안 하려고 했어요. 공무원 안 하려고 했다고요. 왜 공무원 안 하려고 했어요? 고도 경제 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제일 박봉이라. 그때 뭐를 해도 공무보다 낫었어.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술 한잔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은 절대 술이나 밥을 살 수가 없어. 왜? 돈도 못번 것들이 무슨 술이나 밥을 사냐. 됐어, 됐어. 이렇게.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야, 너 공무원이 뭔돈 있다고. 야, 됐어. 너 사지 마, 너는. 이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과거에는 뭐를 해도 다 먹고 살 만한 시절이다. 고도 성장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공무원 하려고 4년제 나와서 공무원 하려고 고시학원에 들어간다. 고시촌에 들어간다. 그리고 동서남북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와, 깎아보죠. 직무적 등본 띄워주고 있고 인감 증명 띄워주고 있고 가족관계 증명에 띄워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고급 인재들이 왜 그럴까요? 이제 모든 게 아시다시피 AI, ChatGPT 자동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고급 인력들이 우리가 배웠던 고급 지식은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산업사회에서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이 잘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힘으로 그러거든요. 이제는 어때요? 배우나 안 배우나 정보는, 오늘의 정보는 내일이면 상식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가고 자동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잘 배웠는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중국 같은 데도 한 해에 대학 졸업자가 천만 명이랍니다. 한해 대학 졸업자가 천만 명.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일자리가, 중국 같은 나라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 고도 성장했나요? 없다 보니까 시골로 귀향을 권유한대요. 젊은 애들. 그거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럴 정도로 좀 심각한 시대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애터미가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상식이 되는 시대. 지금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가면은 아직도 다단계한다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아직도 이상한 우리가 하는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그만큼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아직은 정보의 가치가 있다.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 애터미가 5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5조가 되고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5조에서 10조 가는 것은 순식간에 갈 거예요. 우리가 1조 오는데 10년 걸렸잖아요. 1조 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조를 하고 2조는 2년 만에 됐잖아요. 그만큼, 근데 지금 2조 몇천억에 머물러 있는 건 코로나 후유증이죠. 잘 탄력을 받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코로나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확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코로나 기간에도 애터미는 어땠어요? 계속 성장.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더군다나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는 환경에서도 애터미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현상과 나의 현상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애터미는 5조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제 백만갑을 통해서 5조는 금방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5조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의 저변 확대가 되겠어요? 5조에서 10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요. 1조 오는데 10년 걸렸는데, 1조에서 2조 가는데 2년이면 걸렸단 말이에요. 5조에서 10조 가는데 2년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거는
뭐 생산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 확산되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애템의 지지가 가치를 알려지는 속도. 이거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상식이 돼요. 상식화가 돼요. 오, 애터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터미가 아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쁜 회사가 아니었어. 세상에 기부일 이루 아시아 일행이 정기 수출탑을 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애터미로 몰려오고 있어. 와, 이런 날을 알아줄래?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 올까요? 안 올까요? 생각을 해보셔봐.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 시작했을 때, 응? 제 경험이에요. 호텔 그만두고 완전히 미친놈이 됐다고.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야 호텔을 때려치고 다단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또 사기꾼 됐다고 하고 노범하겠다고 하고. 제가 그냥 미친 건 맞는 이야기예요. 미친 건. 미쳤으니까 호텔 때려치고 이거 했지. 미친 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사기꾼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응? 제가 노망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자네는 진짜 대단해.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는 옛날부터 그랬어. 이제 옛날부터 그랬대. 뭐 재벌됐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저는 몰라. 저는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뭐 애경사가 있어서 뭐 지방에 내려가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잖아요. 오, 그러면 자네를 신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별년 사람 지금 저 주변에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들이 몰라서 그런가? 몰라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몰라서 뒤에서 나한테 아픈 상처를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픈 상처에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가 없어. 저는 안 흔들렸어요. 물론 속은 상했지. 순간에. 근데 흔들리지는 않았어. 두고 봐. 더악만 생겼어. 내가 반드시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걸 너희들 반드시 증명할 거야.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요? 더 악으로 깡으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내 선택이 맞다는 걸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두고 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 깡당으로. 깡당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소리끼칠 만한, 손가락질 만할 만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데. 보험을 주는 일을 하는 건데.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공했다는 열망으로 해냈던 거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곧 정보다. 몰라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정보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건 상식이야. 상식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돈이 안 돼, 상식가에서는. 정보는 곧 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그들이 못 알아봤어. 근데, 어때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애터미 성공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간혹 가다 이렇게 니더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어떤 면에서 개념을 못 잡고 있냐면은, 애터미 사업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어떤 때는 애터미 쇼핑몰 사업이 다 하고, 그죠? PPO 사업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다단계 사업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못 잡다 보니까, 올바르게 개념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이 올바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터미는 쇼핑몰 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쇼핑몰이라는 쇼핑몰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다단계를 합니다. 쇼핑몰이란 매개체로 우리가 하는 일은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몰을 하고 다단계라는 일은 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잘 들으셔야 돼요. 쇼핑몰 사업이라는 건 소비자를 만들어 가는 일이에요. 소비자를 만들어 가는 일이 쇼핑몰 사업이에요. 소비자를 만들어 가는 사업. 그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뭐냐 이거예요. 조직을 만들어 가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수당이 두 가지 수당 체계가 있죠? 후원 수당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만들어 가는 일이에요. 후원 수당. 맞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화 시켜서 목표를 잡고 직급을 안정시키고 도전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면은 그거는 원칙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셔. 회장님, 그거 하지 말아야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요? 우리가 후원 수당만 있으면은, 쇼핑몰 사업처럼만 하면 돼요. 왜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 갖고 이렇게 좋은 그죠 시스템으로 쇼핑몰 사업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다단계를 할까? 잘 생각해 봐. 만약에 애터미가 쇼핑몰 사업만 했으면 애터미는 지금 현재 얼마나 했을까요? 매출이 많이 해봐야 3천원, 5천원. 이게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해봐야 3천원, 5천원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100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있는가 볼게요. 쇼핑몰은 내가 직접 회원을 가입한 사람의 숫자한테만 주는 거야. 내가 직접 회원 가입한 사람만. 맞죠? 내가 직접 가입한 사람. 일대. 이 사람들에게만 나온 매출에 대해서 나한테 35%를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가입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빨리 확산이 될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었기 때문에 내가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이루어지는 뭐전 세계 모든 사람들 것을 나에게 내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좋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 좋은 장점을 놔두고, 이 좋은 장점을 놔두고, 쇼핑몰 사업만이 원칙이라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서 그 목표를 잡고, 직급을 도전하고, 이뤄내고, 파트너 직급을 가기 위해서 끌어올리고 안정시키고 하는 일은 그런 일은 원칙이 아니래. 그러면서
파트너의 매출, 내가 소개한 사람 매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한 노력으로 소개해서 전 세계에서 소개해서 이나 매출을 내가 받을 거 있어. 얼마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라. 그리고 그에 따른 직급 수당도 받고 있어. 그럼 나는 그거 안 받을래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은 치고 제대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왜? 원칙이란 걸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더라, 리더가. 원칙이, 그건 원칙이 아니잖아, 원칙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뭐냐, 반대로.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해서 맨 직급 위주로만 하더라. 이것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이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비자 조직을 기반으로 근간으로 한 정상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세일즈 마스터는 말 그대로 판매사잖아요. 팔아서 가는 게 세일즈 마스터. 나 혼자 되는 게 세일즈 마스터. 가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를 가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제품 전달, 후속 관리, 초청, 이렇게 소비자를 확산시키는, 이렇게 계속 필드에서 또 교육을 통해서 내 개념을 정립해가고 비전을 정립해 가는 겁니다.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지속적인 세일즈 마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유지를 도전하고 수동을 통해서 어느 순간 오토가 됩니다. 오토가 되는 과정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 오토가 되냐면, 나 혼자는 오토 되는 것은 정말 임페리얼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나 혼자 오토 되는 것은. 왜 어렵냐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평균, 한 달에 평균 10만 원을 구매한 사람, 5만 원을 구매한 사람이 100명 이상 내 고객이 있어야 돼. 그런데 100명 만들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100명이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사실. 왜 그대로 안 있어요? 그 사람은 애터미 제품에서 다른 사람의 자꾸 애터미 이야기를 해. 그 사람은 다소. 나는 제품만 쓰고 있어. 어머나.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제품만 쓰겠는데 다른 사람은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명, 100명에서 한 명, 두명 빠져나가 이제. 빠져. 계속 그걸 유지, 오토 판매사를 내가 유지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빠져나가고 또 쳐야 되고, 빠져나가고 또 쳐야 되고, 성장은 안 돼.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 자,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는 수동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수동으로. 수동을 통해서 안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는 절대 오토 판매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있잖아요. 이제 고객을 만나다 보면 제품 전달을 통해서 사람 소개받고 소개받다 보면은 그분이 수당이 한두 번 들어가죠? 두세 번 들어가고 서너 번 들어가고 나하고 또 친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나와요. 사업에 관심이 갖는 사람이 나와요. 또 사업에 관심이 갖게 있게 여러분들이 센터에 초대도 하고 세미나에 초대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도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도 뭘 소개냐면 소비자를 자기 인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맥에 통해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그 사람의 인맥을 활용해서 내 조직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소비자를 조직화시켜주는 일, 그리고 내 조직이 되는 일, 이 일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됐듯이 내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일즈 마스터가 될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안 내려고 충분히 준비된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분이 세일즈 마스터가 돼서 제품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스폰서가 함께 대동해서 후속 과제를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고 아이템을 늘려가는 일, 그리고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발굴해내는 일, 그걸 통해서 내 파트너의 조직을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내 조직이 점점 커지는 일, 거기서 또 사업자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고, 그죠? 세일즈를 제품 전달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유지를 도전시키고, 함따도 그분이 하는데 같이 함께 도와주고, 이거를 반복하는 일. 반복하는 일. 이게 우리 일인 거예요. 일은 그런데 이걸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 말은 쉽죠?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리더로서의 신뢰를 잃거나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나의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파트너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는 일, 그리고 스폰서의 견인이 몰라지고 스폰서의 미팅이나 회사의 센터의 시스템이나 회사의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나 혼자 하는 일들,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무리 그 수고한 노력을 했어도 조직을 크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은 기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판매사가 세일즈 마스터하고 제품 전달하고 후속 관리해서 사람 발굴해서 또 그분 세일즈 마스터 보내고 또 거기서 후속 관리해서 사람 찾아서 또 세일즈 마스터 보내는 이건 기본이야, 기본. 이걸 하지 않고는 절대 성공 못해. 이걸 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개념만 잘 잡으면 너무 쉬워. 이 개념만 잘 잡으면 너무 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스폰서의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나 관계 설정. 스폰서 나와 관계 설정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네가 돈다 받잖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네가 돈 사가지고 가잖아. 물론 그런 나쁜 스폰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스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이의 스폰서만 스폰서가 아니야. 나한테 정보를 준 스폰서만 스폰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정보를 줬지만 그분하고 나온 그냥 거기서 그게요. 시작, 그분도 경험이 없고, 나도 경험이 없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도 경험 얼마 안 됐어, 서로. 서로 다 초보야. 그러니까, 거기에 경험이 많은 스폰서라고 소통하고 상담하면서 안내 잘 따라가는 일 하는 거예요. 첫째, 스폰서와 관계를 설정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스폰서 관계 설정 안 하고요. 마이에 하면서 스폰서 관계 각을 지는 사람 치고 난 사업 잘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조직화를 시키는 일이잖아요. 조직화해서 막 그런 조직은 아니고, 거의의 스폰서 층층 시하로,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그의 스폰서는 또 그의 스폰서, 그의 스폰서, 여러분의 스폰서는 여러분의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저의 또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저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제2의 스폰서의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회사의 소비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내 그룹만 내 소비자가 아니야. 내거 아니야, 내 거. 공유하는 거예요. 내 스폰서하고, 거기의 스폰서하고, 회사하고.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고 이제 어떤 스폰서, 그런 이제 뭐 스폰서를 딱 각을 치고 우산을 씌워요. 뭐내 말만 들어. 이런 사람도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스폰서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스폰서를 어떻게 돼요? 싸운 게 아니라 우리 스폰서님 저기까지 한 계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스폰서하고 이야기하고 그 이상 넘는 것은 그의 스폰서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스폰서를 극복하는 일도 굉장히 의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폰서를 인정하지 않고 스폰서를 존중하지 않고는 내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내 파트너들이 나를 따를 수가 없어요. 나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리더가 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폰서님이 부족하고 그런 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족한 스폰서를 스폰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탐욕이 된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가 안 베낀 스폰서가 아니니까. 스폰서는 그래서 내가 이상형은 아니다.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스폰서의 단점을, 아,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배워야 돼. 그래서 스폰서하고 관계 설정을 잘하는 거. 거의 스폰서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업하는 거. 근데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파트를 딱 우산치고, 이에 스폰서가 노 터치! 터치 못하게 해요. 이에 스폰서 상담하는 건왜 스폰서가 상담했어? 스폰서가 왜 사진을 찍었어?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스폰서 상담하고 스폰서 미팅할까 봐 벌벌 떨어. 뭘 떠냐? 왜 떠냐? 뭘 숨기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서 그러냐? 당연히 스폰서하고 상담해야죠. 스폰서 사진 찍는 거 하고 우리 파트너들이 스폰서하고 그냥 좋게 지내는 거, 그죠? 이걸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 파트너 관계입니다. 나와 내 파트너와 관계예요. 절대 파트너는 내 이용의 대상자 도구가 아닙니다. 내 성공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파트너를 내 희생물로 삼아서 사는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희생이 됐다면 파트너가 어떻게 돼요? 손해를 많이 받고 파트너가 이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파트너가 손해를 보고 힘드는데 세상에 내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겠냐고. 내 파트너가 성공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하겠냐고. 맞지요? 내 파트너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야지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바보도 이렇게 생각한 경우는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만 수입이라 생각하지. 내 파트너의 주머니에 들어간 수입은 내 수입이라 생각하지 않는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도 수입이기도 하지만, 내 파트너에 들어간 수입도 내 수입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파트너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파트너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파트너가 성공. 내가 파트너를 꼭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를 성공시켜야 되고, 내가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분이 그렇게 사업하는데 임페리를 안 가겠어요? 그분 조직에 임페리를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맞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본부장이 돼 있으면서, 아, 이제 총장이 돼 있으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라. 너무 안타까워. 자, 그렇습니다. 애터미 사업.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는 그 자체는 너무 쉽게 해놨어요. 애터미란 도구는 너무 우리를 쉽게 성공해놨다니까요.
이런 도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알죠? 애터미는 우리 도구는 우리 큰 부자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왔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큰 선물, 이걸 현실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인드로 이 사업을 해나가느냐. 애터미 사업이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도 경영입니다. 경영. 애터미 또한 경영하는 거예요. 스폰서와 나와 관계도 경영에 나오고, 나와 파트너 관계도 경영에 나오고, 나와 형제라인의 관계도 경영에 나오고, 회사와 나와 관계도 경영에 가는 거예요. 경영입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끼리 룰이 있습니다. 원칙이란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상략이라는 너무 애터미다운 이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나만 바뀌면 돼. 나만 좋은 사람이 되면은 자동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해놨어. 이게 어려워요. 내가 안 바뀌어요. 나의 탁은 탐욕, 소탐 대신. 바보 같은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애터미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이 어려운 것은 나를 되돌아봐야 돼. 나를 되돌아보면 돼요. 내가 과연 나 같은 사람 믿고 스폰서가 나를 평생에 본인의 동반자로 여길 것인가? 나 같다는 사람 믿고 파트너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신뢰하면서 따를 것인가?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애터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소중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개념만 딱 정립하시고, 그죠? 사업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애터미는 잘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고 그런 도구입니다. 부자가 될수 있는 엄청나게 멋진 사업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터미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돼. 나만 바뀌면 성공합니다. 성패는 누구한테 달렸다? 스폰서한테 달리지 않았어요. 파트너한테 달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의 열정은 익히 다 아시겠지만 2000 문자는 아직 배고프다. 오늘 단톡방에 모두 초대하셔가지고 이 열정에 좀 기름을 더 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만갑 운동이 애터미의 재도약을 시킬 건데요. 전 세계 그룹을 우리 탑 그룹이 앞장서서 네, 전 세계 물결을 일으켜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위풍 노정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5일에 대망의 석세스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될 건데요. 현장에 못 가신 분들은 유튜브로 라이브로 진행되니까 모두 시청하셔가지고 사업에 속도를 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공의 10계명이 있죠? 제가 하나면 다 함께 외쳐서 오늘 마무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두 다 보이시죠? 네. 성공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 센터 목걸이를 잡고 간다. 둘, 나는 나는 센터 센터 시스템과 시스템과 회사 회사 시스템에 시스템에 모두 모두 참석한다. 참석한다. 셋, 나는 나는 비난, 비판 하지 비평을 말고 내고 칭찬만 칭찬만 한다. 한다. 4, 나는 스폰서와 매일 상담한다.
오, 나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에게 모범이 된다. 유, 나는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한다. 7, 나는 언행일치 한다. 8,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9, 나는 애터미 전문가가 된다. 10, 우리는 모든 비용을 더치페이한다. 탑, 파이팅!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어요.